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중상교과서 확률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4에서 한 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in fact, 사실은 he is not perfect.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병렬이니까 다로 끝나야 되겠죠? 이게 앞에가 다로 끝났으니까. Be poor at, 그러면 이런 be bad에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어디 서툴다 이런 뜻입니다. 서툽니다. One thing, 한 가지 것에. 자, 이때 나오는 데선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되겠네요.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be good at,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했었죠? be good at, 어디 어디 능숙하다. 이 good 대신에 이 great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능숙한 한 가지 것에 그는 서툴다. 자, 2번 갑니다. He has no eye.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느낌이 딱 올 것 같아요. 이렇게요. He has no eye for fashion. 그는 눈이 없어요. fashion을 위한. 안목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 나는 항상 help. 도와줍니다. 그를. 자, whenever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해석을 할 때 항상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되며, 그 다음에 동사를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사에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언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힘든 시간을, 자, have a hard time ing 그러면 여러분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가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선택할 때 옷을 for a day, 데이트를 위하여.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feel pleased. 그러면, 여러분, pleased는 여러분, 이게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나는 기분이 납니다. 기분 좋아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좀 말을 예쁘게 하면, I feel pleased.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when, 뭐뭐 했을 때죠. 그가 나에게 고마워 할 때, for, 뭐뭐에 대하여. 나의 도움에 대하여. 이때 나오는 여러분, for는 thank you, a for, be 형태를 씁니다. 뭐뭐에게 뭐뭐 때문에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고마워했습니다. 나에게 나의 도움에 대하여. 그리고 병렬이죠. 이게 동사니까 이걸로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가 고마워할 때 그리고 진가를 알아볼 때 나의 패션 센스야. 패션 센스는 패션 감각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It is not, it 형 to가 나요.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t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나오는 우리 이 it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주어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 다음에 not always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늙으니까 내가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만만하는 것은 자 사는 것은 with perfect brother 그 완벽한 형제와 어떤 형제입니까? 관계대명사 있죠?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들어가는 대학을 오래 해.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골든 차일드. 우리 저번에 했죠? 골든 차일드는 엄친아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 완벽한 형제와 어떤 형제입니까? 관계대명사죠? 들어가는 대학에 오래 해. 그리고 엄친아인. 자, 5번 갑니다. 역사학자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대시 나와 있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주어는 여러분이 늙은이 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Historians, 역사가들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즐겼다고. One of the most,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망한 것 중에 하나다.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에 하나를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는 있는도 상관이 없죠. 전명구니까. for more than 5000 years. more than 이상입니다.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5000년 이상 동안. 해석 다시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즐겼다고 하나를 가장 인기 있는 스낵을 전 세계에서 5000년 이상 동안
5번으로 갑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 콘, 옥수수죠. 옥수수는 originally, 여러분 이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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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로 끝나는 단어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originally는 원래, 최초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수동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재배했다의 수동은 재배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미국에서 옥수수가 원래 재배됐습니다. 그리고 In caves, 동굴에서 어떤 동굴입니까?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 있는 뉴멕시코에 있는 동굴에서 그 첫 번째 팝콘이 was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 이 6번에 나오는 이 문장의 구조는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기본 구문 독해인데 지금 뒤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치댓 설명해놨죠. 여러분 그 이치댓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갔죠. 즉 이게 명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명사나 이렇게 전명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치댓은 강조용법으로서 아무 뜻이 없어요. 형제.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요. 자 미국에서 옥수수가 처음에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이거 어디잖아요. 아무 뜻이 없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음 뒤에서 문장 구조를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6번하고 6-1번하고 여러분 해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장의 구조만 플러스가 됐다. 해석은 같다더라. 다시요. 이치댓, 이치댓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명사나 전명구가 들어가면 이때 이치댓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Native Americans. Native 적어놨잖아요. 그냥 미국인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Native America. 원주민들은 자, 나도니에 버돌소 비가 나왔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동사의 병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민들은 사랑했 먹는 것을 팝콘을 뿐만 아니라 나돈니의 A뿐만 아니라 비도 역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즐겼다 게임을 팝핑콘. 자, 이 팝은 여러분 여기 튀기다라는 뜻이 있죠. 콘을 튀기는 거예요. 그냥 팝핑콘이라고 합시다. 콘을 튀기는 게임을 즐겼다. 2번 갑니다. Somebody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대절이 나왔다. 됐다면은 주어 동사니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아, B2용법이 오랜만에 나왔다. 자,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가 사물이 되겠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석 다시 합니다. 누군가는, somebody, 누군가는, 자, somebody,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잡는 것이라고, 그리고 병렬이요, 뭐뭐 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라고, 스낵을. 자, 데이돈. 여러분, 이 3하고 3-1 바로 한번 여러분 해볼래요? 이 3-1. 3번 보지 말고, 이렇게. 이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그래요? 3번 해석합니다. 그들은 생각했다. 팝콘이 상징이라고 좋은 건강, 이렇게. 근데 이제 3-1은, 그, 3에다가 이것만 첨가됐잖아요. 근데 해석 못 해, 학생들. 이렇게. 관계되면서 하나 들어가면. 그들은 생각했다. 이게 주어요.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되겠죠. 팝콘이 미국인들이 주어동사잖아. 을룰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미국인들이 사용했던 팝콘이 상징이라고 좋은 건강. 자, 4번입니다. Native Americans. 자, 원주민들은 믿었습니다. 뭘? 대절이 나왔죠.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들이 우드는 윌이랑 100% 똑같다고 했어요. Protect. 수동이네. PPP. 보호되어질까라고 by ing죠. 이렇게 by. 근데 이러면 이때 by ing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팝핑이죠.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영혼에 의하여 이렇게요. by ing로 가지 마시고요. 자, 불쑥 나타난. 자, 팝은 두 가지 뜻이죠. 여러분 튀기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팝콘 튀기면 퐁 이렇게 튀기잖아요. 이렇게 불쑥 나타나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영혼들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아, 미래니까 보호받을 거라고 믿었다. 웬 뭐뭐 했을 때, 그들이 입었을 때, 웨어의 과거형이죠. decoration, 장식품을, 그 다음에 pp죠. 왜? 전투자 나왔으니까. 뭐뭐 해진되어진, 만들어진, 튀겨진 옥수수로. 그러니까 튀겨진 옥수수로 옷 같은 데다 장식을 해갖고 입으면 그들이 그 팝핑 스피릿에 의하여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4-2라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관계대명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뭐예요? 똑같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이네요. 해석합니다. 원주민들은 사용했던 건강의 상징을 믿었다. 그들이 보호될 거라고. 그 파핑, 불쑥 나타나는 영혼들에 의하여 그들이 입었을 때 장식품들을 만들어진, 이때 페인, 메이드는 PP죠? 만들어진, 위에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팝콘으로, 튀겨진 옥수수로, 팝콘으로. 5번입니다. 여러분, in addition to, 자, 약간 좀 어렵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in addition to, in addition, 그러면 여러분,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in addition은 게다가. 근데 in addition to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뜻이 달라졌어요. 뭐뭐 위에도. 이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자, 원주민들 위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세계 주위에 있는 즐겼다. 이 맛있는 스낵을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보면서 TV를 뿐만 아니라 영화를. 자, 5-1로 갑니다.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관계대명사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그죠? 해석합니다. 원주민들 위에 어떤 원주민들이죠? 만들었던 팝콘을 여기서 이렇게 일단 끊어야 돼. 이렇게. 나 오래전에요. 근데 비포는 접속사야. 주어가 동사한 오래전에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오래전에.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오래전에. In the West India에. West Indies에. 자, 많은 다른 사람은 세계 주위에 있는 즐겼다. 이 맛있는 스낵을 콤마인지 보면서 TV를 뿐만 아니라 영화를. 자,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Chinese people. 사람들은 invent. 발명했습니다. 큰 항아리 모양의 popping machine. 팝콘을 튀기는 기계를. 여러분, 이것 좀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러분, 명사에다 ed를 붙이면 뭣뭣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팝, 항아리 모양을 가진, 명사에다 ed, 뭣뭣을 가진. 여러분, 빨간 머리를 가진 소년,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red haired, 이렇게 쓰면 돼요. red haired girl, 이렇게요. 그러면 한 눈을 가진, 외꾸 눈을 가진 괴물, 그러면 one-eyed monster,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Chinese people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발명했습니다. 큰 항아리 모양을 가진 팝콘 기계를. 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팝, 튀기기 위하여 옥수수를. 그리고 조동사의 병렬이네요. 이러한 기계들은 여전히 수동이죠? 사용됩니다. by 뭐뭐에 의하여 거리 팝퍼로 되어 거리에서 팝콘을 튀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 2번 갑니다. The sign. 그 사인들은 간판, 뭐 징후, 징조 이렇게 뜻이 있죠. 자, 그 사인들은 만든다. 사람들이 믿도록. 뭘 믿도록?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자, 추상명사 뒤에 나온 투명사. 뭔말, 뭔말 알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 cool, 신선한 프로덕트, 제품을. 자, 3번. 중국 사람들은 후 팝콘을 튀겼던. 자, 말하기 위하여 행운을. 포. 포죠. 그 다가오는 연애. 그러니까 다가오는 영혼이 여러분 뭐예요? coming year 그러니까 새해예요. 새해. 새해. 우리 새해 되면 전보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 팝콘을 튀겼던. 말하기 위하여 행운을. 새해를 위하여. 인벤트, 이게 동사네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개발했다, 발명했다. 큰 항아리 모양의 팝콘의 기계를, 팝콘을 튀기기 위하여. 여러분, 3하고 3-1하고 달라진 차이점을 한번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고, 뭐가 추가가 됐지? 아, 이게 추가가 됐네요. and 병렬로. 이게, 이까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 튀겼던 팝콘을 자, 행운을 말하기 위하여 새해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딸의 어포스페스는 의죠. 딸의 미래 결혼에 대하여 발명했다. 큰 항아리 모양의 팝콘 기계를 팝콘을 튀기기 위하여 그리고 이게 또 첨가가 됐네. 이런 기계들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글이 파퍼드래, 팝콘 튀기는 사람에 의하여 오늘날. 자, 4번 갑니다. 약간의 미국인들은 던집니다. 옥수수 씨앗을 온투 어디 어디 위로든 뜨거운 애쉬 젯 위에.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러면 병렬이에요. 이렇게 병렬. 그 다음 엔드 안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그요 던졌다 그리고 휘젓었다. 엔드 안 나오랍니다. 엔드 그리고 나서 픽 아웃 골랐다. 그 튀겨진 팝콘 조각을. 예, 이 문장은 병렬이 이렇게 되고 있죠. 뚜루 지워볼까요? 이렇게 이거 뚜루 그 다음에 스터드 이제 안 나오랍니다. 앤픽 아웃 이렇게 병렬입니다. 5번입니다. 자, 약간의 미국인들은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어디까지 가로를 쳐야 될까? 어디까지 쭉 They tried interesting with the popcorn corn during the 아!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버리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5번 문장은 동사가 없어버려요. 죄송합니다. 6번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많은 10대들은 자,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가 이렇게 걸으셔야 되겠죠? 자, 많은 10대들은 원하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길 그들의 히어로 영웅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like 좋아합니다. to do 하는 것을 자, 앞에 나오는 동사가 ask나 no가 아니면 what은 것이겠죠? 것을 뭘죠? 그들의 favorite 좋아하는 celebrity요. celebrities 그러면 유명인들이죠. 유명인들이 하는 것을 자 마지막 문장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많은 10대들 원하는 보이기를 그들의 영웅처럼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좋아합니다 하기를 것을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고 답지 꼭 챙겨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